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디아이콘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착장을 입고 이제 촬영 준비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착은 조금 약간 이제 약간 좀 따뜻한 무드에 조금은 이제 좀 부드러운 그런 촬영인 것 같아서 좀 포즈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약간 뒤에 풀 배경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찍는 촬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앉았을 때 좀 뒤에 살짝 기대가지고 좀 약간 뭔가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뭔가 생각하는 딱 카메라 한번 딱 와주시고 약간 이런 포즈를 좀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아침을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닌데 이런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피넛 버터 토스트, 네, 약간 그 투어 때 조식 먹는 느낌으로 제가 한번 오늘 챙겨 먹어봤고요. 피넛 버터 토스트 두 개를 한번 먹고 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촬영을 하면서나 스튜디오 같은데 오면 이제 또 그 커피를 항상 좀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무슨 음료수를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커피를 안 마시고 오늘은 좀 약간 좀 그 촬영도 조금 프레쉬한 느낌이니까 좀 프레쉬한 과일 주스를 같이 마셨습니다. 제 TMI 두 가지입니다. 먹는 것밖에 없긴 한데 네, 네 이상 에이티즈 홍중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예쁘게 촬영하는 디아이콘도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 홍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저는 지금 디아이콘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셀카 촬영 모습 및 셀카 비법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촬영장 조명도 너무 이쁘지만 저는 자연광을 엄청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연광, 은은하게 오는 자연광 앞에서 셀카를 찍으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는데 또 착장에 따라서 무드를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하면은 더 잘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시크하게 나왔다 하면은 뭔가 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약간 각도만으로 좀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오늘 좀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산뜻하게 입었다면은 좀 손동작을 이렇게 써서 뭔가 귀엽게 그리고 내가 요즘 얼태기가 왔다 꽃받침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면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사복 스타일이 좀 개성에 강한데 약간 심플하면서 포인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뭐 누군가는 그게 그 포인트가 가끔은 너무 커서 심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뭔가 옷에 디테일이나 포인트가 없으면 뭔가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코트를 입어도 코트에 약간 단추가 좀 특이하다거나 자켓인데도 디자인이 좀 한 번 꼬은 자켓이라던가 약간 이런 좀 조금 특이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살짝 촌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입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디아이콘 정말 이쁘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호입니다. 네, 저는 지금 네, 디아이콘의 촬영장에 와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방금 포토 촬영을 마치고 네, 잠깐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켜봤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 촬영장에 나오면 다른 멤버들 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냥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대기 시간에는 조금 가만히 있진 않는다. 돌아다니면서 뭐 핸드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멤버들 하는 걸 좀 보면서 힐링한다든지 네.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멤버들 하는 걸 되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하루 동안 자유 시간이 생긴다면 되게 일단 알차게 쓰고 싶고요.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혼자서 여행 가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알차게 좀 이제 하루를 이제 내일 준다면 또 이제 내일 하루를 계획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여기 가면 소식이 딱 간다고 도착해서 여기 있는 맛집을 먹고 야 여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이렇게 알차게 좀 되게 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디아이콘 촬영장에 온 윤호였습니다. 네, 그러면 디아이콘 많이 사랑해주세요. 윤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여상입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이제 촬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입고 계신 입고 계신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되게 흰색과 하늘색의 느낌의 옷을 좀 입었습니다. 뭔가 좀 보면 되게 밝고 되게 귀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그런 옷을 입었고요. 이렇게 진짜 무슨 숲속에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세트인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기가 있는 식물들이 거의 다 정말 진짜 식물을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뭔가 이 풀 냄새 같은 게 좀 많이 났고 그래서 그런가 뭔가 촬영할 때도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또 멋있게 잘 찍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이제 팬분들께 맨날 이제 말하는 비타민 꼭 잘 챙겨 먹고요. 운동도 하고 자기 전에 뭐 진짜 시간이 없다 그러면 3, 40분이라도 하고 진짜 잘 수 있을 때 꼭 자고 잘 챙겨 먹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에이티니도 체력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에이티즈의 여성이었습니다. 디아이콘 촬영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녕.